손방망이로 엄마 지키던 아들 다시 만났다. 3개월 손뭉치였는데 얼굴 빼고 다 커졌다. 한 달 반 만에 폭풍 성장했다. 엄마는 엄청난 쫄보였는데 지금은 적당한 쫄보다. 간식 있으면 고개도 빼꼼 해준다. 야, 엄마도 먹어야지. 야, 엄마 거 니가 다 먹으면 어떡하니? 몸집은 커졌어도 여전히 엄마 껌딱지다. 자꾸 엄마 귀찮게 하길래 산책 가자고 해봤다. 저번엔 무서워서 얼음이었는데. 오, 동네 멍멍이랑 인사도 문제없다. 기념으로 까까 한 입. 와, 이젠 간식 더 달라고 요구도 한다. 간식은 많이 먹었으니 악수나 하자 했다. 아, 엄마랑은 지만 놀 수 있댄다. 참나. 둘은 여전히 바쁜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. 아늑한 가정집에서 사랑받으면 더 깨발랄한 댕댕이가 될 거다. 임시보호나 입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영상 설명을 꼭 확인해봐라. 엄마와 아들이 가족을 찾는 그날까지 모두 응원해주면 좋겠다.